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강력 하이브리드 울트라 부동산 정보쇼 본방송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원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김원석 대표와 함께 다른 샘플을 갖고 배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다른 맵을 가지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거의 뭐 패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패가죠? 네. 어유, 근데 패가긴 하지만 여기 저 걸려있는 게 한글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은 네. 한국분이 소유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분들이 소유하신, 저렇게 소유 안 하시는 거 거의 집을 만나뜨리셨네요. 보시나요? 쇼세일. 아, 쇼세일이구나. 테마트를 못 내보셨습니다. 네네네. 망가질만 했네. 망가질만 하죠. 네. 이게 상당히 재밌는 네,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여드릴게요. 자, 셀라이프를 보시면 앞에가 단독주택이에요. 네. 그리고 뒤에가 투윈이십니다. 오. 동떨어져 있죠. 네. 그래서 요건 단독주택, 위에는 1, 2층으로 돼서 아래층에는 2베드, 위층에는 네. 3베드. 오. 그래서 이게 세 유닛인데요. 요게 제가 딱 봤을 때 이거 대박이다 라고 느낀 이유는 우선 3,500스쿼트에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에 단독주택이잖아요. 이게 단독주택. 네, 네. 단독주택, 이게 3베드예요. 뭐 여기 레코드상에는 5베드라고 보는데 제가 갔을 때는 4베드였습니다. 네. 4베드룸 가디나의 단독주택이다. 렌트 얼마 받겠습니까? 가디나 쪽에 2베드룸이라 그러면 4베드 단독주택. 4베드 단독주택. 네, 렌트를 주면 얼마 받을까요? 3천. 3천 좀 더 나오지 않겠어요? 4베드면? 4베드. 네. 한 3천 정도면 맞는 것 같아요. 얼추. 네, 얼추. 네. 네. 왜냐면 여기 사이즈 보시게 되면 3,500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앞에 단독주택은 한 1,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0 스쿼핏이 뒤쪽에 있는 건물 두 개 합친 건데 네. 1,500 스쿼핏 단독주택에 4베드다. 그럼 한 3,000 정도는 하죠. 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가디나 정도면요. 한 170에서 180배 정도 합니다. 그러면 3,000 곱하기 180배 잡잖아요. 리모델링 한 후에. 네. 그러면 저 앞에 집만 가지고도 53만 불이에요. 뒤에 거 빼고. 뒤에 거 네. 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네. 하고. 근데 구매 가격이 62만이에요. 물어볼 것도 없죠. 이건 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냥 그 62만 9천에 나온 거를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오케이. 네. 자, 3유닛을 잘 고쳐놓으면 100만까지도 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가디나의 2베드룸 렌트 얼마 정도 할까요? 한 800스쿼트 정도 된다. 뭐 한 2,300 정도? 2,000? 현재 실제로 지금 렌트하고 있는 게 2,100불입니다. 2,100불. 네. 네. 공사했어요, 벌써. 공사해서 렌트 주고 있어요. 네. 제가 렌트 넣어드렸고. 3베드 2베스는 렌트 얼마 될까요? 뭐 그 중에서 한 200불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2,300 정도. 앞에 단독주택? 네. 아까 3,000이라고 그랬죠. 7,400. 곱하기 180입니다. 곱하기 180 하시면? 어휴. 두 배가 넘게 뛰죠? 훌륭한 숫자가 나오네요. 엄청나죠? 네. 근데 왜 저분은 저렇게 활용을 못했을까요? 이런 집 상태를 보니까, 누가 이거 돈 주고 사겠어요? 네. 안 사죠? 네. 근데 저는 봤을 때, 이건 돈 된다. 아무리 안 돼도 100만 된다. 그래서 저희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이 이걸 지르셨죠. 네. 그래서 60만 9천에 구매하셨다가 지금 현재 렌트는 요 정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 7,200불 정도 받으신 7,200불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매물을 구매하신 투자자분이 숫자가 너무 좋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혹시 저 킵해도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커미션 판매할 때 커미션 미리 내놓고 가지고 계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나 하기로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렌트가 좋아요. 왜냐면 60만 9천에 나와가지고 렌트가 7천불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걸 그냥 킵하시기로 하셨고 제가 참 이거 팔아놓고 상당히 자부심 있는 물건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거는 60만 불에 사서 저 지금 구입하신 분은
안 파시겠다고 갖고 계신다는 건 거의 은퇴 플랜이네요. 그렇죠. 네, 은퇴 플랜으로 그냥 세입만 받아먹겠다.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생각이기 때문에 안 파시고 갖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저분이 20% 다운하고 구매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한 50만 불 용지하는 건데 네. 한 달 물개지 2,500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적어도 그거 내고 난 다음에도 한 4,000불 정도는 자기가 손에 씹어줄 수 있겠죠. 재산세 뭐 이거 저거 뭐 빼도 하더라도. 네, 택스 빼고 하더라도. 자기 돈 들어간 건 뭐 한 10만 불 좀 넘게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한 달에 4,000불씩 나온다 그러면 10만 불을 집어넣는데 한 달에 4,000불이면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난 거죠. 얼마야? 그러면 도대체 퍼센테이지로 따지게 되면. 뭐 계산도 안 됩니다. 네. 상당히 좋은 걸 잡은 거죠. 네. 10만 불 투자하고는 평생 돈이 나올 수 있는 우물을 하나 판 거예요. 맞습니다. 네. 한 달에 4,000불을 누가 줘. 근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은퇴 플랜으로는 기가 막힌 걸 하나 가진 거죠. 네. 저런 거 자주 나와요? 자주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거 제가 살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땐 대표님 저거 투자가한테 괜히 주신 거예요. 저거 제가 대표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저거 팔아놓고 제가 밤낮으로 잠을 못 잤단 말이에요. 지금 빨개지셨어. 제가 만약에 아, 승질 나가? 제가 만약에 대표님이었으면 저거 절대로 안 보여줬습니다. 저거 네. 그렇게 해서 10만 불 집어넣고 한 달에 4,000불 렌트비로 나오는 거로 몰개지 다 페이 어플 할 수 있는 그럼요. 저건 우물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모개지 끝나봐. 그럼 그 다음에는 들어오는 수입이 고스란히 내 건데 네, 그때쯤이면 프로퍼티 밸류랑 밸류들이 올라갈 거고 그렇죠. 나는 계속 한 달에 7,000불 이상씩이 나오면 저거 하나 갖고 있으면 은퇴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죠. 아까우셨었겠어요. 땅을 치고 후회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배가 아파서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말씀 중에 갑자기 또 김원석 대표가 속이 쓰리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약 먹고 다시 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될 만한 얘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관심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초강력 울트라 부동산쇼 돈방송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